되게 꿈꿔왔던 무대고. 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경연하는 것 자체가 엄청 떨리는데 기대 반 두려움 반인 것 같습니다. 이 콩쿨을 고 이때부터 너무 나가고 싶어서 마음을 엄청 기대를 하고, 그러니까 기대했던 콩쿨이었어가지고 좋게 예선 붙고 본선 올라간 것만으로 자체로도 너무 영광이고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.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,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.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.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.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.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. 겪었던 그 노력은 음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정말 연주하는 모습이 즐기고 있었어요.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자신이 정말로 일생을 바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은 정말 특권인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저희 한국의 음악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. 저에겐 굉장한 도전이었고요. 기회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. 노력, 노력. 되게 정말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는 콩쿨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나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? 참가자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약간 서포터 같은 느낌. 노력인 것 같아요.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. 한 줄기의 빛 같은. 네. 내 실력도 검증받고 또 하나 뛰어넘어야 할 도전 같은 느낌으로.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저는 아이가 음악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고. 저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을 알고 있습니다.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. 저에게 신한음악상이란 굉장히 간절한 무언가였고요. 그리고 제 꿈은 따뜻한 음악가이자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.